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도 아주 깔끔한 신상 소개해드릴 건데요. 일단 이 바지 보세요. 저희 하통에게 기쁜 소식. 슬랙스 1은 약간 밑으로 좁아지는 일자 핏이잖아요. 이쪽은 살짝 배기 핏이고 전체 슬림한 일자 핏인데 맨투맨에 좀 더 예쁘게 입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업스타일링해서 블라우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입거나 그리고 힐 같은 거 신어줬을 때 조금 와이드한 느낌으로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약간 와이드 통으로 제작했는데요. 너무 예뻐요. 너무 편하고 일단 습한성 있어서 너무 좋고 너무 편하고 예쁜데 일단 이 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티는 블랙이랑 크림, 아이보리오 두 가지 컬러예요. 두 가지 컬러고 사실 이렇게 딱 걸린 것만 보면 마르신 분들한테 커요. 근데 저는 통통 66이고 저희 쇼핑몰은 66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66이나 77이 입었을 때 기본 핏이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제 딱 봤을 때는 조금 빡시한 듯한 핏이지만 입었을 때 심하게 빡시한 핏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데일리로 꼭 레깅스 아니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거 편하게 입을 수 있다 했을 때 우리 통통한 분들은 이런 데가 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이렇게 안 크면은 여기서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제가 바잉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팔은 이렇게 팔꿈치 가리는 기장감. 사실 뭐 디자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팔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디자인도 있지만 요런 5부, 6부 기장감이 제일 사실 군살 예쁘게 가려주면서 몸매 보완해주기가 제일 좋아서 저희 집에는 여름 돼도 요 정도 기장이나 7부 기장이 조금 많긴 해요. 물론 디자인에 따라서 뭐 팔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디자인 자체가 예뻐서 뭐 올려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요거는 그냥 정말 데일리로 조금 신경 안 쓰고 근데 조금 슬림해 보이면서 너무 박시 핏은 아니고 66 기준으로요. 그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기장이 이렇게 트임도 없고 한데 붙지를 않으니까 힙도 가려주면서 편안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티라서 너무 좋고요. 이게 소재가 이것도 면 폴리 레이온 섞인 분도 소재예요. 근데 분도 소재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봄이 아니라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걸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원단은 점점 얇아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힘있고 탄탄하고 그런 거는 신경 써서 올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아이고 분도 소재. 그리고 이렇게 탄탄해요. 그래서 더위 많이 안 타시면 여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름에도 우리가 너무 더우니까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가디건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에어컨 너무 빵빵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여름까지 편안하게 입기 괜찮겠다 하는 그런 팁입니다. 소재가 너무 좋고 딱 기본 핏이라서 그러니까 66에게 기본 핏이라서 6677 분들 편하게 입을 티 추천드릴게요. 뒤에 절개도 있어요. 그리고 요 팬츠 요거는 이제 업데이트해서 오더 받을 건데요. 오 예뻐요. 저는 제 평생 이제 출산 후에는 여기 이렇게 배내놓고 입을 수는 없겠지 했는데 요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핏이 요것도 허리 27, 8 밑으로는 구입하시면 안 돼요. 커서 밴딩이라도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쪽은 그냥 완전 그냥 슬랙스예요. 약간 요런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클. 제가 뱃살 안 빠진 제가 이 버클 팬츠를 입을 수 있다니요. 청바지나 이런 면 팬츠 단단한 거 말고는 입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디자인이 이렇게 잘 나왔어요. 미디 패턴이나 미디에서 허벅지 쪽으로 가는 이 패턴이 일반 슬랙스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핫통을 위한 핫통에 의한 그런 팬츠라서 28 이상부터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골반 넓고 힙 크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입었을 때 전체적으로 통핏이고 길이는
9부, 10부 정도예요. 근데 이렇게 좁아지는 핏은 좁아지는 핏대로 우리가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와이드 핏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 통이 너무 넓지도 않고 또 너무 지금 저희 그 핫통 1 버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좁아지면 별로 제작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경계선을 맞추느라 샘플을 되게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나서 이제 66 반 분들이 많이 피팅 해보고 제가 이거 최종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핏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배 그 뒤쪽은 밴딩이고 앞쪽은 이렇게 돼 있어서 배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배를 내도 이렇게 안 볼록해 보여요. 여기 자체가 아예 66 이상부터 입어도 여기가 이렇게 Y라인이 강조되거나 여기가 쫄려 보이지 않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66 미만 분들은 입으시면 안 돼요. 커요. 또 밴딩이고 하니까. 그래서 66 이상부터 추천드리고 억울하시면 살찌, 잘 찌우셔야 돼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판성 좋아서 편하게 입기 좋고 저처럼 이런 그냥 기본 티에다가 입어도 되고 맨투맨 같은 거 입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스타일링을 제가 블라우스 하나 오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또 이렇게 해서 뭐 플랫이나 힐 같은 거 신어주셔도 굉장히 예쁘고 제가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제 거 이거 야상 하나 입고 왔거든요. 뭐 요런 거 입을 때도 슬랙스는 힐이나 이런 플랫에는 무조건 기본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슬랙스 약간 운동화랑 매치 많이 했는데 운동화랑 매치 했을 때도 예뻐야지 진짜 예쁜 슬랙스예요. 왜냐면 우리가 업스타일링 할 날보다는 조금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날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지금 피팅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오늘 안에는 다른 거 조거 팬츠랑 입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했을 때 여기 이 떨어지는 핏감 완전 너무 딱 좋아요. 이게 근데 마르신 분들은 입으면 너무 어벙벙하게 커요. 정말 우리 통통한 분들이 입었을 때도 슬림하게 보이면서 바바리맨 같다. 슬림하게 보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핏감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골반 별로 강조 안 돼 보여요. 이거는 블랙만 하거든요. 골반 강조 안 돼 보이게 블랙만 진행하고 이 핏감 약간 여유 있고 스타일리시한 이 핏감 어떡할 거예요. 너무 예쁩니다. 요 슬랙스는 또 다른 것들이랑 입으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예쁘니까 핫통 분들은 구입해주세요.